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아주 달려간 또 방문한 그 현장 소식에 관한 뉴스가 아주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대통령이 생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기업들도 시민들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의 생산 현장 방문은 아주 드물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독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만큼 대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일이 아마 드물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화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그곳을 갔을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방문을 딱 보면서 떠오른 것은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로부터 현장 방문에 대한 필요성에 건의를 받지 않았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또 사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준비된 그런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와 같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 외에도 신문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왜 그렇게 급하게 삼성의 생산 현장을 갔을까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이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이벤트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아, 저게 또 행사구나. 뭔가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그리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생산 현장 방문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근데 실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런 이벤트란 단어가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좀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와 또 지도자를 따른 사람 관계도 진정성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믿을만 하다. 믿음이 간다. 아,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다.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모든 행동과 말에 무게가 실리고 그 행동과 말을 받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진정성이 없으면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항상 뒤집어 보는 거죠. 저 말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저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리더하고 팔로워의 관계, 리더십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향의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할때 일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느냐?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좀 국민들을 위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다. 우리 편만 위한다가 아니고, 나도 위하지만 저 사람도 위한다. 일반 국민들을 참 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아마 믿음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박수 나오고, 또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도 생기지 않겠냐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위한다는 것은 특별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장이 되면은 뭐 집사람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위함의 대상이 아니고 공작의 대상이다. 어떤 작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신뢰가 생길 수가 없죠. 그 점을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 방문이 되면은 당연히 아, 대통령이 노력을 하시구나, 애를 많이 쓰시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야기, 사람이면은. 근데 왜 저럴까? 왜 저기 갔을까?
이번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저게 이벤트가 아닐까? 누가 기획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대상들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 이야기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살림을 좀 나아지게 했느냐. 동아일보가 이렇게 댓글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페북에다 그 내용을 한번 올리고 저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댓글을 보면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말 상큼한 이야기는 참 적었고 사람을 걱정하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김 빠지게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멀쩡한 일자리들을 임금을 폭등시켜 없애는 뭐 원자력 관련된 협력 업체라든 몇십 년씩 해온 그런 업체들일 거 아닙니까? 탈원전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계가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란 말이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적혔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리고 그 위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정책을 통해서 위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을 통해서. 아, 저분이 쓰는 정책이 우리를 위하는 정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왜 존경합니까? 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하들이 상사를 존경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저분이 공평무사하고 공평정대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말도 힘이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위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행동과 말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책에 담겨야 된다 이야기죠. 삼성을 방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삼성의 비메모리 분야의 육성 발전에 힘을 다하겠다. 그건 약속인 거죠. 그럼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기업 일반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문이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며칠 가지 않아서 또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그런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거나 행동에서 나오면은 뭐 그동안 또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신뢰관계를 축적하는 것이 대통령이든 사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특히 정책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또 집권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들 일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위한다. 우리가 공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위함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으로서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삼성 방문에 실린 의미와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